지난주 세계 최대 IT 가전 박람회인 CES 2022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렸죠. 이번 CES 2022에서 SK이노베이션은 SK의 전시관 그린포레스트 파빌리온을 통해 오는 2030년 기준 매년 탄소 1,100만 톤 감축에 기여하는 미래 친환경 혁신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탄소 감축을 위한 SK의 첨단 기술 집약의장 그린 에비뉴에서 가장 먼저 관람객들을 마주한 것은 바로 탈탄소 전략의 핵심 SK온의 배터리 NCM9이었는데요. 또 SKI 테크놀로지의 리튬 이온 배터리 분리막 LIBS와 SK 루브리컨츠의 전기차용 윤활유 등 SK의 미래 모빌리티용 소재도 선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자원 선순환을 이뤄내는 기술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AI 기반으로 개발한 배터리 분석 솔루션까지 소개했는데요. 또 SK 계열사와 파트너사들의 탄소 감축 활동과 효과를 9개 생태계 영역으로 나눠 소개하는 이 구역, 생명의 나무에서도 SK이노베이션 계열 속 친환경 기술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기존 정유 화학 사업에서의 탄소 감축 기술을 소개했는데요. SK지오센트릭의 폐플라스틱 재활용 3대 기술과 SK어스온의 CCS 사업을 전 세계 관람객들에게 소개했습니다. It was very good, and you know, the carbon-free plan for the future is very impressive. SK Innovation located in 2018, and at the time it was the biggest international project in the Georgia history at the time. And so we are still very, very proud that SK chose state of Georgia, and we are still looking forward to many more opportunities to work together. Clean, the presentation, all that, super sleek, innovative. Again, a super sleek presentation, very easy to understand and read everything, and immersive. I enjoyed that I got to touch a bunch of, I'm a very tactile kind of person. 한편 이번 CES 2022에서는 SK이노베이션의 올해 첫 전략회의가 개최되기도 했는데요. 김준 부회장과 주요 경영진은 카본 투 그린 혁신을 이루기 위해 친환경 사업과 미래 기술을 선보인 여러 전시관을 꼼꼼히 둘러보며 성장 전략을 모색했습니다. 이 전시관 기획을 하면서 생각한 거는 SK그룹이 2030년 글로벌 탄소 감축량 네. 목표 1%인 2억 톤을 감축하겠다라고 이제 저희가 CEO 세미나에서 선언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의 노력, 그리고 그거에 따른 우리의 기술력, 이런 부분들을 파트너들하고 같이 전시하자라는 개념으로 이번에 공동으로 기획을 했어요. 네. SK이노베이션도 우리 각 사업별로 추진하고 있는 카본 투 그린에 네. 따른 지금까지의 성과, 노력,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이런 부분들을 잘 표현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SK이노베이션 계열의 탄소 중립 전략을 점검하고 세부적인 실행 방안을 결의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국내 기업 중 최초로 탄소 중립 통근 출장 도입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CES에서 공개된 기술은 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미래 발전의 핵심 열쇠로 떠올랐죠. CES2022에서 공표한 SK이노베이션의 친환경 기술이 탄소 없는 지구의 미래를 앞당기는 열쇠가 되길 바랍니다.